뭐냐? 아니. 아씨, 그지 같은 것도 진짜 졸라 귀찮게 보네. 적응 빠르다. 야, 같은 전학생끼리 빠구리나 치러 갈래? 빠구리. 덥석 먹다를 뜻하는 일본어 빠꾸로에서 파생된 성관계를 뜻하는 은어. 혼란스러웠다. 얘 도대체 뭐지? 이런 식으로 내 동정을 늘린다고? 절대 안 돼. 그럴까? 아, 보지 마. 너 진짜 죽는다. 아, 떡볶이 땡긴다. 너 떡볶이 맛있는 데 아니야? 맛있네, 이 집. 너 어디 아프냐? 아니, 나 되게 건강한데? 야, 그 이사 오기 전에는 전주에서 쭉 살았어? 대전. 대전? 대전에서 태어났냐? 아씨, 야, 너 호구조사 나왔냐? 아저씨, 저희 튀김하고 순대 간 좀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뭐 샀냐? 그거. 그거? 아, 담배. 야, 너 근데 언제 빠우리 처음 했냐? 중3? 중3? 아, 진짜 빠르다. 완전 날라리네. 야, 그게 뭐가 날라리냐? 야, 중3에 아답게 쓰는 거 날라리지. 뭐, 엄칫딸이냐? 아답? 그게 뭔데? 샀냐? 아니, 봐봐. 봐봐.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침착해. 야. 아니, 좀. 아. 아유 씨. 운수대 초박 콘돔? 가는 파처럼 생긴 백합과의 여러 해살이 식물을 경상도에서는 전구지, 충청도에서는 솔, 경기도는 부추라고 한다. 수업을 빼먹고 놀러가는 행위를 전국민이 땡땡이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왜? 새끼가 사람을. 전라도만 빠구리라고 부르는지 아직도 미스터리다. 그러니까 왜 저걸 하고 말라도 왜 일본 말을 써? 땡땡이 좋잖아, 땡땡이. 아, 미친놈. 오늘은 빠구리 안 하냐? 야, 빠구리 하냐? 언제 쏠지? 땡땡아, 징이야. 오, 진짜.